건강하대요. 정상이에요. 근데 저는 아파요. 그리고 너무너무 버티기가 힘든 길이 신의 길이에요. 저는 그분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남양주에 유치한 천신불자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 지금 14년 차 되셨잖아요. 네. 14년 차 되셨는데 14년 전으로 한번 돌아볼게요. 네. 선생님 일반인 시절에는 네.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됐는지. 저요? 저도 내가 이게 신이 온지를 몰랐죠. 몸이 아파서 20년을 힘들었어요.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나 혼자 병원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. 그런데 다 건강하대요. 정상이에요. 근데 저는 아파요. 너무너무 아픕니다. 그래서 이제 버티다 견디다 했는데 우리 언니가 이런 걸 좋아해요. 무속인들은. 네. 언니 손에 이끌려서 따라가니까 나보고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무속의 길을 가야 된대요. 네. 웃었죠. 아니 무슨 말씀을요. 내가 뭘 알아요. 전 할 줄도 몰라요. 그쵸.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? 그리고 이제 안 갔어요. 세월은 이제 자꾸 흐르는데 집이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.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. 다 까먹었어요. 몇십억이라는 돈을. 나올 때는 내 숟가락 공대 하나 갖고 나오지 못했어요. 집은 망해가고 부도는 나고 경매가 아파트니 뭐니 다 경매로 다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. 솔직히 저 사기도 두 번 당했어요. 사람이 더 힘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신령님들께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. 우리 엄마의 이종사촌 언니분이 계셔요. 나한테는 이모님이에요. 그분이 전라도 광주에 며느리가 잘 가는 보살집이 있대요.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엄마가 제 사주를 놓고 이제 봤나 봐. 근데 그분이 이 딸은 빨리 일을 해주라고 거기서 또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. 그래서 신어머니가 전라도 강주에 계신 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신꽃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산으로 들어갔어요. 우리나라에 좋다는 산, 세다는 산, 높은 산 다 다녔어요. 아침 점심은 굶어요. 그 500원짜리 그때 당시에 500원짜리 아이스케이크 쭈쭈바 땡크보이가 있었어요. 땡크보이 알아요? 있죠. 네. 지금 제가 그걸 안 먹습니다. 그게 점심이에요. 그때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래갖고 진짜 공 많이 들이러 다녔어요. 울기도 많이 울었고 포기하려고 정말 많이 힘들었죠. 어떻게 해요? 어차피 내가 신도 받았고 해야 한다니까 다 이겨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 버티고 이겨냈어요. 14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.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. 힘들다는 거.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계기가 그거예요. 14년의 긴 세월 동안 걸어오시면서 이 길을 걸으면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? 많았죠. 이거 후회 안 한다면 거짓말이에요. 너무너무 힘들고도 먼 길입니다. 그리고 너무너무 버티기가 힘든 길이 신의 길이에요. 신께서는요. 본인들 뜻에 안 따라주시면 다쳐요. 죽입니다. 제자도 바보를 만드셔요. 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. 이분들을 따라서 움직이려니까 그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. 나 혼자 진짜 할 것 같으면 힘 안 들어요. 그렇지 않겠어요?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속 허공에 들어가 앉아서 이 차가운 바닥에 그냥 눈 오는 그 바닥에 앉아서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공을 드리고 그러고 저 다녔걸랑요. 앉아서 편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. 나는 그래서 지금 신제자를 안 만듭니다. 며칠 전에 이 신이 잔뜩 들은 애가 왔어요. 신을 받아야 돼. 선생님 살려주시라고. 나는 신제자를 안 만든다 그랬어요. 나는 부다 안 하니까 다른 부자님들 찾아가라고. 그래서 난 보내버렸습니다. 저는 안 해요. 그만큼 이 길이 힘들어요. 앞으로는 어떠한 무당이 되고 싶으신지. 저요? 네. 맞아요. 선생님 가고. 저는요. 내 있는 모습 그대로요. 자신감이 있습니다. 저 자신 있고요. 거짓말을 안 합니다. 솔직하게요. 14년 동안 막 손님을 보면서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거짓말 해본 적 없습니다. 그분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저는 다가갔어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저는 그분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.
나는 내 일을 좀 알리고 싶어서요.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앞일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요. 또 대화를 하고 싶고 상담해서 그분들에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나가는 게 제 꿈이에요.